5월 4일 SUV 뉴스입니다. 관정 도서관이 개관한 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재학생들은 개선된 시설에 만족하는 반면 좌석 예약 시스템에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5월에 접어들면서 학교와는 장터 준비로 분주합니다. 시험이 끝난 학생들이 장터에 모여 봄을 즐기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장터가 지나치게 소란스럽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해 올바른 장터 문화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대학교 봄축제 일해라 절해라가 진행됩니다. 축제하는 사람들 축하사를 비롯해 여러 공연팀 및 참가자들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의 자치 언론 5월 첫째 주 SUV 뉴스입니다. 관정도서관이 문을 연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도서관 좌석 배정 시스템에 대해 재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측은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준공되어 이번 학기부터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관정관. 이하 관정관은 학생들로부터 학습하기에 쾌적하고 넓은 시설과 편리한 이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관정관이 생긴 이후 기존의 중앙도서관 열람실에 가는 빈도가 훨씬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관정관이지만 관정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중앙도서관 열람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자리막기가 관정관에서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막기란 열람실의 자리 예약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약을 해서 자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MP3를 귀에 꽂은 채로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우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자리를 다른 자리로 옮겼다. 이와 같은 불만이 나오는 데는 일부 학생들의 비양심적인 태도가 가장 주된 원인이지만 7층과 8층에 각각 두 개밖에 없는 자리 예약 시스템 기기도 불편을 초래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두 개 중 하나는 사전 예약자들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붐비는 시간대에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 가서 예약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있다라든가 네. 또는 이제 본인이 앉아있는데 지금 6시간이잖아요. 네. 6시간 후에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앉겠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든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떤 불편한 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에 선행해서 좀 내가 어떤 질서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먼저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SUV 뉴스 김준영입니다. 현재 학생회관과 자하연 등 학교 곳곳에서 학과별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한편 학내 음주 문제와 소음으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연한 봄이 되면서 학내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여는 장터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각종 음식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도 허용되면서 학생들은 수업 사이의 시간을 이용해 장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장터를 통해 잠시 학업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여유를 갖는 모습입니다. 학교 안에서 공부만 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활력소도 되고 또 술도 학교 안에서 먹는 것도 되게 새로운 경험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몇몇 학생들은 흥에 취한 나머지 과도한 음주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취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 수업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장터가 자주 열리는 해방터는 강의동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수업에 방해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터 후 뒤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구동에서 수업을 듣는데 요즘 장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좀 즐기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렇게 즐기고 날씨도 좋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오시는 건 좋은데 마이크까지 사용을 해 가시면서 하시는 거는 조금 수업에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장타는 학생들의 소소한 즐거움과 학생 자치 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음주 문화와 무책임한 뒤처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장타 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UB 뉴스 김지한입니다. 우리 학교 봄학기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중앙동아리 축제하는 사람들은 봉천 노래자랑, 도전 정규직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동아리방. 학관 409호에는 서울대학교 축제하는 사람들, 축하사가 곧 다가올 축제 준비로 회의가 한창입니다. 축하사의 현재 활동하는 인원은 40명 내외이며 2015년 봄축제를 위해 지금까지 4개월 정도 준비해왔습니다. 봄축제가 일주일 정도 남은 현재 기획 진행의 구체화는 마무리 단계이며 축제 홍보물 인쇄와 준비사항들을 점검하는 중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첫째 날의 봉천 노래자랑 및 둘째 날의 관악 전자음악 심포지엄과 셋째 날의 도전 정규직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행사 중에 이제 커다란 상품을 걸고 하는 좀 큰 규모의 행사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해서 100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퀴즈 대결을 펼쳐서 이 중에서 정규직 한 명을 뽑는다라는 컨셉으로 아이패드를 상품으로 걸고 진행을 하는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반응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주력하는 행사입니다. 또 지난 축제와는 다르게 캠핑이 하루가 아닌 이틀 동안 진행되며 저녁 시간에도 장터가 열릴 예정입니다. 게스트로는 에픽하이가 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봄 축제 준비에는 학내 음악 축제, 관악 음악 증후군인 관음증의 우천 취소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단하는 게 사실 맞는 일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우천으로 인한 감전 사고가 날 우려가 됐고 특히 마지막 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했으니까 축하사는 그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악기들이 젖을 수 있는데 그 악기들을 보관할 만한 천막이 좀 없었다는 거는 약간 아쉽네요. 또한 서울대학교 축제는 재미가 없다는 인식과 편견은 축하사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축제를 어떤 축제라고 정의하는지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막 화려한 연예인 라인업이랄지 아니면 주점 이 많은 게 다른 학교 축제들의 특성인데 우리 학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그 어느 축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학교 서울대학교 축제만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축하사는 정말 일을 잘하고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게 다른 학교 축제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고 정말 대단한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획력과 프로그램들에 비해 너무 참여 인원이 적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축제도 생각보다 상당히 즐길 게 많고 재밌으니까.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서울대학교 축제에는 학생들의 재미와 참여, 소통을 위해 모인 축제하는 사람들, 축하사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봄 축제 이래라 저래라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SUB 뉴스 최은진입니다. 이번 주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일주일 내내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5월 첫째 주 SU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